650만 뷰 정도 나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그 3일 동안 하면은.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오늘은 조코딩 채널 20만 이벤트 응모작 중 우수 작품을 만드신 구독자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최근 인스타에서 엄청나게 핫한 서비스죠. 무려 650만 명 이상이 참여한 3초연구소의 첫인상 테스트 개발자 박길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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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2학년 2학기 복학 예정인 22살 박길현이라고 하고요. 이문희는 첫인상 테스트를 만들었고 현재는 3초만에 알 수 있는 테스트 사이트 3초연구소를 브랜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2살이신데 코딩 한 지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코딩을 언제부터 시작하시고 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뭐 파이썬이나 자바 이렇게 기본적인 코딩은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배웠고요. 아, 그럼 배우신 지 거의 1년밖에 안 되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웹 개발 같은 경우는 조코딩 영상을 보면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럼 거의 개발 공부한 기간이 한 뭐 1,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도 650만. 아유, 운이 좋았어요. 그럼 코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고등학교 때 본 서울포스트의 개발자 영상이 시작적인데요. 이전에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하염없이 밖에서 버스를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앱이 사람들의 일상의 패턴을 바꾼 것을 보고 코딩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구나, 되게 매력있는 일인 것 같다, 이래서 자연스럽게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첫인상 테스트 처음 개발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첫인상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첫인상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조코딩 영상을 보다가 평소에 관심 있었지만 막막했던 인공지능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따라해보자. 모르겠지만 따라해보자 이래서 했었는데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그 사과 그런 거. 그... 네, 일단 보여주면 사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첫인상 테스트 개발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인공지능 동물상 테스트 만드는 걸 쭉 올리고 그걸 보고 따라서 여러 서비스를 되게 많은 분들이 만드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첫인상 테스트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에 속하는데 혹시 그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사용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술로 사람한테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보다 사람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 어떤 정보를 받고 싶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알고 싶은데 물어보기는 좀 그래가지고 친해지면 물어보는 게 첫인상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친구들끼리나 연인끼리 막 나중에 친해지면 내 첫인상 어땠어? 이러잖아요. 아, 맞아요. AI한테 부담 없이 내 첫인상 어때? 라고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결과가 2,970개인데 아 진짜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약간 자기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좀 사람들이 이목을 쓸 수 있던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라고 싶습니다. 엄청나네요. 맞아요. 되게 첫인상은 친해지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친해지면 결국 맞아요. 그래서 아 처음 만나서 첫인상 어땠냐고 저는 물어보는 주제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결과가 2천 몇 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55명의 연예인을 학습을 시켰어요. 아. 근데 인공지능이 판단을 할 때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보영님과 박서준님이 나왔다 그러면 뭐 귀여운 뭐 인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합을 해서 결과가 다양하게 나와요. 아, 그러면 단어 단어를 예. 다 설정해놓고 그거의 조합이니까 곱셈으로 그쵸, 많아지게 그쵸. 되겠네요. 아, 겹치는 사람은 되게 보기 힘들어요. 그 아래쪽에 워드 클라우드도 이렇게 만드셨던데 그건 네.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12개까지의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연예인분들의 인상을 JQ 클라우드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더 크고 진하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네. 했습니다. 첫인상 테스트가 650만 뷰 이상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인기를 실감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얼마 전에 제가 친한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분과 되게 이야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게 있는데 이게 첫인상 테스트다. 아. 이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보고서, 내가 아직 내가 되게 뭔가 뿌듯하고 근데 확실감이 났어요. 아. 네. 아, 소개팅 자리에서. 저도 되게, 와, 이렇게 유행하는구나 느꼈던 게, 한 번은 그, 이두희님, 지숙님 부부랑 같이 촬영장에서 뭔가 촬영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숙님께서 아 요즘에 이런 테스트류가 유행한다는 걸 말씀해주면서 레인보우 걸그룹 단톡방을 보여주시면서 레인보우 걸그룹 멤버들이 이런 요즘에 이런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여주셨는데 네네. 그게 첫인상 테스트더라고요. 아 일단 제가 레인님이랑 지숙님 정말 팬인데 정말 레인보우 멤버분들도 그렇고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아. 650만이나 이용하니까 소소한 문제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건데 이 사진이 유출되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운영상의 문제점도 혹시 있었나요? 저희 첫인상 테스트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되게 유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테스트가 저희가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모델을 브라우저 단에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 유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겪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카카오 애드핏과의 문제가 있었는데 트래픽이 좀 거짓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저한테 관리도 정신을 먹였어요. 아이고. 애드핏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부분 되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애드센스나 이런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다 찾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저도 겪었던 문제인데요. 동물상 테스트도 그 카카오 애드핏을 달아놨는데 트래픽이 터지면서 이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지를 먹습니다. 저도 실제로 정지를 먹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명한 자료를 막 엄청 첨부해서 내야 되는데 좀 카카오 애드핏에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래픽 탐지를 하는 걸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봐주세요. 그러면 또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650만 뷰 정도 나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일단 저는 구글 애드센스와 타블라로 광고를 게재를 했어요. 나 평상시에는 뭐 천원 단위에서 만원까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데 한때 인스타 붐이 터졌잖아요. 아 그렇죠. 엄청 네. 그렇죠. 그 3일 동안 1,000만 원 조금 넘게 수익이 나왔어요. 아 3일 만에 1,000만 원 넘게 나오셨나요? 네. 와 대박이네요. 하루에 막 얼마씩 들어온 건가요? 한 3,400만 원. 와 하루에 3,400만 원. 네. 그게 그냥 카카오 애드핏 뭐 애드센스 이게 합계로 나가나요? 구글만 거의. 아 구글 애드센스만 그 정도? 네네. 와 대박이네요. 타블라 카카오 애드핏? 그 애드센스가 있으면 어느 정도인가요? 애드센스가 만약에 1,000만 원이면은 네. 타블라는 100만 원 정도. 아 진짜요? 예. 애드핏은 한 400만 원이나 500만 원. 와 거의 두 배 이상의 효과가 나요. 네네 그런 거센스. 애드센스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저도 이제 영상에서는 카카오 애드핏 다는 방법만 올렸는데 얼른 애드센스 다는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꼼수가 필요해요. 약간 블로그를 달아서 컨텐츠를 막 채운 다음에 맞아요. 네, 컨텐츠가 많으니까 승인해줘라고 애드센스에 요청을 해야 승인이 나지 그냥 생판 페이지에 달아놓으면은 컨텐츠 없음으로 거절을 당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또 네. 다른 기업이랑 이렇게 제휴를 맺었는데 만약에 구독자분들도 서비스를 이렇게 런칭하거나 하면은 제휴를 맺는 기회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물론 그 애드센스 같은 애드 네트워크를 통한 광고도 있지만 이게 서비스가 잘 되면은 하단에 이제 개발자 메일 이렇게 적어놓으셨죠. 네, 맞아요. 네, 거기 통해서 이제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거의 계약하면 뭐 한 수백만 원 상당의 계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업이랑 연계해서 광고를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앞으로 목표는 이제 이번 년 안에 이제 저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목표인데요. 제가 창업대회 나왔었는데 지금도 그때 쌓은 경험으로 고객조사나 시장조사, 그리고 시장 검증을 꾸준히 받고 있어요. 대학 시절이 창업의 꿈을 꾸고 도전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힘들겠지만 네,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650만 트래픽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신가요? 네, 2학년. 와, 대학교 2학년에 코딩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경험을 하신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창업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10만 이벤트 때도 그 관상 테스트 개발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 진행했었는데 그때 인터뷰 진행할 당시에 한 1,000만 뷰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3,000만 뷰가 넘으셨더라고요. 지금 650만이지만 나중에는 뭐 3배, 4배 더 넘게 더 성장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인공지능 첫인상 테스트 이용해주시고 많이 웃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삼치연구소도 재밌게 운영할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코딩님 30만 구독자 이벤트 진짜 너무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코딩 채널에서 기련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30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전 10만, 20만 대와는 또 추가로 기존에 이런 테스트류도
응모를 받겠지만 제가 이제 게임 개발 관련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게임 개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해서 응모하실 수 있도록 주제를 게임까지 확장하여 받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전 관상 테스트, 이번 첫인상 테스트처럼 성공하는 서비스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